오늘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나무. 나무와도 지금 아주 잘 어울리는 무라일체 경지를 보여주시고 있어서 네. 아, 좋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저번주에 텐션이 아직 저는 남아 있군요. 저는 지금 마음이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너무 편안한 상황이고 어쨌든 그 나무와 무라일체 됐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요 MC를 맡아보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잘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럼 K-POP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 저희가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상 컨셉이 보시는 것처럼 심쿵룩이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다정하게, 서윗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현 씨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콤 동현입니다. 달콤. 달콤요? 자, 병찬 씨. 네. 안녕하세요. 연희 같은 남자 뭐라고? 이병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가수를 지나 이제는 국가 대표가 된 김영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대 김영흠. 안녕하세요. 국가 대표의 천년돌 락돌이 손진욱입니다. 예. 방심했어.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네, 막대사탕 조윤호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막대사탕.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의 감성을 맡고 있는 박장현입니다. 예. 형님 근데 오늘은 감성 발라드 이거 왜 안 하세요? 해요.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아껴 잘 안 나와서요. 너무 아침이어가지고 잘 안 나와서요. 아, 지금 밤 10시인데 형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지금 네. 10시가 형, 오늘 네. 하루 시작입니다. 형이 8시 일어나요? 네. 아, 저녁 8시. 네, 저녁 8시에 8시. 일어나거든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솔로몬 씨를 도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막내 김희석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잠깐 오늘 텐션 좀 높이 갑시다. 좀만 텐션. 화이팅. 네. 안 화이팅 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것도 대본에 있어요? 아 없어요. 즉석입니다. 좀 텐션 높입시다. 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1일 MC를 맡게 된 이솔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솔로몬.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8명이죠. 지금 은성이 형님은 뮤지컬 준비 한창 하고 계시고 저기 창근 형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그래도 저희끼리 재밌게 한번 즐겨봐야죠. 그죠? 그럼요. 다 그렇죠.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I'm ready. 준비됐습니다. 지금 영흠이 형 약간 지금 파이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화이팅! 이 텐션 좋아요. 아, 이 텐션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국가대표 네, 첫 화가 방송됐는데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자 멤버분들이 하나씩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진욱, 2MC 콤보도 너무 좋았는데 솔로몬 희석이라니 너무 기대가 되네요. 상상만 해도 우당탕탕 꿀잼 우당탕탕 꿀잼 예상합니다 라고 슬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를 벗어난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가 되게 마음 편한 자리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라디오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불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그 나중에 멘트 1등 하셔서 꼭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떻죠 심정이 지금 형님? 제가 꼭 한번 다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긴장이 많이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좀 감사하고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이고 감사할 정도까지요? 네 오늘 슬기님께서 기대해 주셨다시피 솔로몬 그리고 희석 조합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우당탕탕 콤보 어쨌든 꿀잼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희석님이랑 희석 씨랑 같이 하는데 소감 한번 각오 한번 듣고 한번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멤버분들도 이 자리에 앉고 싶게끔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앉고 싶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국민 가수 탑10과 함께하는 국가대표 오늘은 지난번에 미리 예고드렸던 것처럼 당도 120%입니다. 사랑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달콤한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선 국민 가수 저희 탑10이 준비한 달달한 러브송, 가슴 설레는 고백송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혹시 저희 옷이 지금 완전 심쿵룩 완전 예쁘게 입고 왔거든요. 저희 등에는 뭐죠? 예뻐. 등에 털 뭐죠? 털? 등에 털이 나셨는데 아, 비밀이어가지고 네. 요거는 저만 가지는 네. 부끄럽네. 배터리고 요거는 네. 네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랜선 짝꿍이 되어서 무조건적인 편도 그쵸. 들어드리고 이거 편 들어드리는 네. 거죠. 네. 듣고 싶었던 심쿵 멘트도 들려드릴 거예요. 나우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 사연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다 그래요. 잠시 후 또 그 많은 사연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아요.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맞습니다. 팬분들께 선물 나눠드리는 김에 이분한테도 하나를 드릴까 봐요. 야 누구죠? 누구? 바로 어제였죠. 아~ 라퍼의 천년돌 손진욱 씨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진욱 씨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나우에서 최첨단 디지털 케이크를 오 최첨단 디지털 케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직 보시면 안 돼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여기 초 보이시죠? 네. 여기 생일 소원을 먼저 비시고 소원이요? 여기 카메라를 보고 불어주시면 초가 다 꺼지거든요. 네. 한번 자 불어주시겠습니까? 소원을 먼저 비시고 백설왕자님 네. 음원 차트 1위 하게 해주세요. 자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야 진우가 진짜 너무 축하한다. 아, 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저도 디지털 케이크 한번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 동현 씨도 우리 동현 씨도 그러면 한번 언제였어요? 저 10월 26일이요. 10월 26일이요? 네네. 아, 경연 진짜 얼마 전에 지났어.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제가 뛰어볼게요. 소원이세요? 소원을 빌고 백설왕자 한번 더 뛰어주시겠어요? Congratulations. 소원 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욱의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텐션은 절대 죽지 않는구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 또 동현 씨께서 이렇게 이걸 한 번 더 의미를 찾아주셔가지고 진욱 씨 생일을 또 한 번 더 축하드리게 됐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MC 권한으로 진욱 씨께 뽑기 하나 한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불러보십시오. 잘 뽑으세요. 폭탄 안 걸리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뭐 드리는 거죠? 아, 제 겁니까? 너. 김영은 뽀뽀 3종 세트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맞아. 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 뭐죠 한번 읽어주시죠. 되게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CU 만원 상품권. 오~ 네. 오~ 뭐 조현호의 하트 3종 세트 이런 거 아니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쵸. 보너스로 김영음의 뽀뽀 3종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년 생일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럼 동현이 형 생일 10월 28일이었어요. 그때 주면 안 돼요? 10월 26일이고 진욱 씨 빨리 영음이 아니 지금 영음이 진심을 전하고 있는데 선물 하고 싶은데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유,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오늘 컨셉이 사랑과 위로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씨 저희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모래시계 보이시죠? 모래시계 우측 상단 이쪽인가? 우측 상단 보시면 모래시계가 나오는데 이걸 살짝 눌러보시면 여기 안에 심쿵 멘트가 있습니다. 와. 저희가 또 준비를 했겠죠 저희 8명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나는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하시는 것을 투표해 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 어떤 분이 이 멘트를 작성했는지 한번 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지난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동일한 방식이고 네. 저희 이번에 준비한 멘트가 어떤 것들이 있죠? 한번 희숙 씨 괜찮으시면 읽어주실까요? 네, 제 달짝지근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네가 제일 건강해. 혹시 창근이 형 오셨나요? 야, 창근이 형이 오늘 안 오셨는데 사실 2번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랑을 줄게. 사랑해. All kind of my love for you. 맞습니다. 3번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넌 내 세상이 전부야.
야. 이 특별함은 영원할 거야. 야. 이렇게 멋있게 길다. MC를 꼭 하고 싶은 분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저도 그 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야. 나 너 엄청 좋아해.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좋아해. 많이 좋아해. 달달하다. 네, 5번. 5번. 아, 너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알지? 이거 예. 뭔가 밀당 같은데. 자, 6번 읽어 주실까요? 6번. 매일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이분은 이분은 확실한 게 그 MC 자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런 선 없이 매일 보고 싶어. 간단하게. 네, 네. 아니, 제가 봤을 때 더한 게 있습니다, 밑에. 근데 일단 7번 해 보겠습니다. 연기하면 주세요.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밥 먹을래? 같이 살래? 밥 먹자. 밥 먹어야 되죠, 일단. 자, 마지막으로 8번 읽어주세요. 8번. 간단 명료하네요. 고마워, 사랑해. 오, 진짜 MC 하기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MC 뽑는 거예요. 자, 역시나. 저분 혹시 잠이 덜 깼나요? 자, 역시나. 역시나 익명 투표입니다, 이것도. 누가 얘기한 멘트인지 저희 다 비밀로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제 멘트 주인공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가장 설레고 듣고 싶은 말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탑10이 전하는 당도 120% 러브송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에 첫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탑10의 모델. 모델? 조현우 씨. 준비한 노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모델? 네, 안녕하세요. 탑10의 모델 조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또 사랑 특집인 만큼 정엽 선배님의 Love You, Love You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와. 사랑합니다, 당신을. 네, 사랑합니다. 아, 일단은 그러면 라이브 스테이지로 연호 씨는 출발해 네? 주시고요. 정엽 선배님의 Love You를 Love 준비해 주셨군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사랑이라는 컨셉에 어쩌면 가장 적절한 멘트죠. 그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클래식이죠. 클래식이죠. 그리고 연호 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기대가 진짜 많이 되네요. 연호 씨가 괜히 조연유라고 불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항상 이 달콤하고 마음을 녹이는 멘트 이런 것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늘 또 Love You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가수 탑10이 전하는 러브송 첫 번째 곡 조연호의 Love You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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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들려줘. 네 곁에 나 이제 너와
꿈속에서 길을 걸을게. 쏟아지는 너라는 햇살이 사랑이 따스하게 나를 감싸 안아줬지. 잠들어 같은 꿈속에서 네 품 안에서 네 맘속에서 우리 둘이서 지금 이대로 네 품 안에서 항상 내 곁에 이 곁에 안아 이제 내가 너와 같은 꿈속에서 네이버나와 함께하는 국가대표 조현우의 Love You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만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게 오늘 곡이 사랑과 위로의 내용이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 편안함에 다들 잠이 들었나 봅니다. 다들 간단히 소감 한번 이야기를 꿈 얘기 말고 노래에 대한 소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동현 씨? 간단하게 감상평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우 목소리가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구나. 사람의 목소리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네. 그래서 맞아요. 사랑의 메시지로 위로까지 전해받을 수 있는 연우의 무대가 아니었나. 야. 거기에 플러스 연우의 목소리. 뭔가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잠에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안함에. 병찬 씨는 혹시 네 노래. 적절하게 잘 들었고요. 잠깐만요. 일단 먼저 발성적으로 좀 더 저에게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이 연유라는 그 타이틀이 역시나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병찬입니다. 저는 안 뽑겠습니다. 저는 저 친구를 못 뽑겠습니다. 네. 우리 영음 마스터님께서는 조현우님을 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머리도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물들이고 저는 여기서도 오라트를 받지 못하였네요. 하지만 오늘은 테마가 사랑과 위로죠. 저희가 그 사랑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여론님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 너무 자장가였어요. 국민가수 풀인 조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풀인이 뭐야? 푸푸루루루 네,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끝났고요. 이번에 테마가 사랑과 위로라서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 그 사랑과 이런 진심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편이 되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편만 되어 드릴 건가요? 아, 적극 편도 들어 드리고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선물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랜덤 뽑기로 진행됩니다. 상자 안에 든 공을 하나씩 뽑아서 선물 소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장현이 형, 장현 씨가 네. 소개해 주시. 첫 번째 사연, 네. 연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 오늘 회사 시각해서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저기 연희 씨,
연희 씨 잠시만 아 보세요. 예. 지금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죠? 9시 출근이면 30분 전에는 적어도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10분이나 10분 늦었어요. 10분. 아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알아요. 아 지금 안 된다는 거 저 진짜 저 좀 아 근데 좀 억울한데 저 어저께 그 12시까지 야근하다가 퇴근했단 말이에요. 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 소리도 못 들었어요. 딱 진짜 10분인데 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10분 늦으신 거 가지고 진짜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저 진짜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 머리 쓰담쓰담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와 연기력. 자 장윤 씨 직접 한번 머리 위로의 한마디와 머리를 한번 쓰담쓰담 해주시죠.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잘했어요. 아니 야근하고 지각할 수도 있지. 그거 너무하네. 어? 너무하네 그거. 쓰담쓰담. 그렇죠? 괜찮아요. 지각할 괜찮아요. 잘 일어나면 돼요. 내일 안 하고 그러면 되지. 괜찮아요. 다음에는 야근하지 마세요. 근데 야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슬퍼하는 것보다 좀 뭐라 해야 되지? 10분 지각이니까 네가 뭔데? 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락커 팀장님 지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아니, 10명이 따박따박 혼내드리겠습니다. 그럼 10명한테 다 똑같이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해주겠습니다. 안 돼! 그 저희 아직 사회생활 아직 애들이 못해가지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네. 네가 뭔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장현이 형이 그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괜찮다고 그렇죠. 지각 10분 정도 네. 괜찮다고. 사실 장현이 형도 좀 꽤나 자주 지각을 좀 하지 않나. 어제도 했어요. 어제 해요. 오늘도 했어요. 그죠? 저는요 10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10분이 모여서 한 시간이 되고, 그치. 한 시간이 모여 1년이 되고. 네가 뭔데? 근데 제가 장현이 형을 보고 제가 배운 건데. 들어올 때부터 변명을 막 해야 돼. 궁시렁궁시렁. 아, 내가 어제 12시 이들이 야근해가지고 이렇게 10분 그러면 장현 씨도 장현 씨도 안 해요. 스스로 예. 괜찮다고 머리 한번 쓰담쓰담 주세요. 괜찮아. 10분은 괜찮아. 괜찮아. 자, 연호 씨 혹시 저 짧게 에피소드 하나만 장현이 형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만 말할게요. 저희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형이 막 몇층 가야 되냐고 막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 몇층 오늘 우리 연습 몇 층이냐. 그래서 아, 와, 형 뭐 왔나 보다 그러고 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호에 걸렸거든요. 근데 제 앞에 있더라고요. 차가 앞에 네, 차가 있었나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예. 네, 근데 아 몇 층이냐고 빨리 알려달라고. 야, 저한테 걸렸어. 아 그날, 이게 그날, 이게 그날 올린 날. 이게 걸린 게 아니라, 아니 원래 다 왔으니까 도착 전에 아 몇 층이야 물어보는 거야. 어? 근데 연호가 형 왜 다 온 것처럼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아 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지. 근데 얘가 뒤에 오더라고. 연호 씨, 그럼 괜찮다고 장희 씨 한번 쓰담쓰담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해줘. 괜찮아요. 진짜 억울해. 진짜 억울해 보이나 봐. 아니 중요한 거는 얘가 더 늦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나도 같이 늦었으니까. 자 그러면 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네. 선물 하나 뽑을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선물. 선물 드릴게요. 좋은 걸로 뽑아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 퍼플 뽑았습니다. 예. 자, 퍼플입니다. 좋은 걸로 뽑아요. 뽑아요. 야, 뭐야? 진짜. 와, 이거, 이거 진짜야. 뭔데? 갖고 싶다 이거. 한우 세트예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다.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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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갖고 싶어. 자,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었습니다. 야, 오늘 뭔데?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황홀치. 오늘 뭐야? 나도 하나만 갖고 싶다 저거.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지각해도 돼요. 자, BBQ 황금 올리브 치킨. 저희가 좋은 상품들 많이 뽑아서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욱이 형, 진욱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아라님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거는 병찬이가 한번 연기 도와주세요. 네. 제가 네.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결심했거든요. 근데 동생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운동해야 하는데. 운동을 왜 해? 나 다이어트 시작했거든. 언니가? 뭐래? 다이어트? 됐고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 치킨이나 시켜먹자. 치킨? 나 다이어트 한다니까. 그래 해. 어디 거 시킬까? BBQ? 굽네? 아니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알았어. 교촌? 아니 BHC? 야! 그럼 BBQ로 시킨다. 그래요. 이제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말로만 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언니는 다이어트 절대
절대 못해. 괜히 힘 빼지 말고 치킨이나 시켜. 아 시키면 많이 달라고 해야 돼. 진짜 너무너무 얄미운데 오빠들이 제 편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고 토닥토닥 위로 좀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냥 바로 선물 뽑아서 황금 올리브 치킨을 선물해 드리죠. 너무 좋은데 치킨. 치킨 드시라고. 네. 아, 네. 근데 아니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그럼 나랑 치맥이나 치콜을 하자고 하면 거절할 거예요? 거절하면 미워할 거야. 거절하면 미워할 거야. 안 돼. 자신감. 선물로 꼭 치킨 보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중에 동생 있는 분들 누가 있죠? 저 있습니다. 저 동생 있습니다. 이게 자주 이렇게 투닥거리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동생은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전에 먹었어도 저거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서 제가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얘는 않죠. 계속 물어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게 같이 먹는 맛이 달라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먹는 음식보다는 같이 먹으면 맛도 두 배가 되죠. 맞아요. 양은 절반이 되고 맛은 두 배가 됩니다. 정답이다. 아주 좋아. 칼로리는 자, 선물 제가 뽑았으니까 그쵸.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자 치킨은 내가 사줄 테니까 치킨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야. 자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네. 고르셨습니다.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분께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토닥토닥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병철 씨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언니 이러면서 해줘 빨리. 언니. 아니 여기는 너무 뺨 높이지 않나? 아 그러니까 머리 머리 이렇게. 아야 그거는 병철 씨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되고 토닥토닥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아 예쁘다. 언니 살쪄서 괜찮아.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환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친구들한테 떡볶이는 쌀떡이 최고라고 말했다가 떡볶이 맛도 모르는 사람 소리 들었어요. 저 진짜 억울한데 밀떡 좋아해도 쌀떡 편 좀 들어주세요. 저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쌀떡과 밀떡의 차이가 뭐예요? 그 이제 밀떡은 네, 밀로 만들었고 그 이제 국물이 진짜 잘 스며들어 있어요. 그 밀떡은 떡에 근데 쌀떡은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밀떡도 좋아하고 쌀떡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한번 투표를 같이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밀떡을 좋아하는지 밀떡 쌀떡, 밀떡, 쌀떡 오케이, 좋아하는지 오케이.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나는 밀떡이다. 손. 자 네 명이죠. 식감을 보고 많이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쌀떡이다가 남은 네 분이시겠죠? 쌀떡이요. 아니 오늘은 쌀떡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 쌀떡이에요. 오늘 무조건 쌀떡입니다. 오늘 네. 쌀떡 편 들어야 돼요. 사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네. 글씨가 헷갈렸어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오늘 쌀떡 오늘 지금 떡볶이를 만약에 먹으러 간다 네. 그러면은 밀가루 떡볶이를 먹겠다. 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 사람들 끝까지 이러네 진짜. 지조 있으시군요. 아까 안 들었던 분이. 자 그렇다면 밀떡을 먹겠다. 아니 네. 방금 밀떡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나머지 쌀떡. 밀떡 너 밀떡 먹겠다. 사실 제가 밀떡을 좋아해서. 제가 쌀떡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떡볶이 하면은 밀떡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쌀떡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밀가루는 이게 씹으면 숭덩 이게 밀가루 떡이에요. 맞아. 숭덩하고 네. 이빨에서 탱글 요 느낌. 그렇죠. 쌀떡은 쫀쫀해요. 뭔가 약간 잡아 째는 느낌. 맞아. 이빨에 감기는 느낌.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쌀떡으로만 항상 밀가루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무조건 쌀떡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쌀가루로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동현 씨가 대표로 네. 우리 한번 위로를 한번 해드릴까요? 수환이 님께 네, 네. 쌀떡 좋아하시는 분들의 네. 마음을 한번 또 헤아리시면서 위로 한번 해주시면은 동생분이었나요? 밀떡이 뭐 어떻다고 하신 분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친구들이 친구분들. 아 먹을 줄 모른다. 근데 수환이님 제가 봤을 땐 친구분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수환이님이 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초이스를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한국인은 뭐다? 밥심이다. 자 쌀떡 드세요. 자 그러면 경음 씨가 일단 공 선물 하나 뽑아주시고 드세요. 그럼 여기 쌀떡볶이 나오나요 선물?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이런 걸 싸우지 마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한 아니 오늘 편들어달라
말라고요. 자꾸 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편들어주자. 아, 너무하네. 그러니까 진짜. 편들어주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뭔데 하고 돈 주고 밀떡시키라고 해요 그냥. 야. 네. 야. 그러면 돈 주고 밀떡시키는 걸로 하고 저희는 쌀떡 먹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이번에는 영웅 씨 뭐 뽑으셨죠? 나 처음 보는 건데. 뭐야 이거?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돼 이쪽으로. 베스킨라빈스 노나 먹는 왓츠원. 노나 뭐야? 그게 뭐야? 노나 먹는 왓츠원. 베스킨라빈스 나눠 먹는 왓츠원.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나눠 먹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떡도 밀떡 쌀떡 네. 나눠 드시고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래요.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와 이거 좋다. 좋다. 사실 저희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것들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뭔가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빠르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즉흥적인 위로 같은 거니까 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채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진짜 아니 저희 집에 리모컨 대장 있는데 맨날 자꾸 자기 맘대로라서 아니 아빠가 아빠 엄마 저 여동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리모컨을 아빠가 장악했어요. 저 드라마 보고 싶은데 막 뉴스 보시고 예능 보고 싶은데 다큐 보시고 아니 맨날 아빠 맘대로라니까요. 로무나 예. 그 드라마랑 예능 그런 거 봐가지고 어땠을래? 뉴스나 다큐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고 이거나 봐 이거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아니 하시는 말씀 제가 뭔지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번은 그래도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저도 자유 의지라는 게 있는데 저희 탑10 멤버들이 저희 편 좀 들어주세요. 아빠가 오빠들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또 아버지가 또 저희 좋아들 좋아하시면... 그럼 아버지 말씀 들으세요. 근데 아버지들 특 그거 있잖아.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눈 감고 들을 거 있다. 아, 그래도 우리 채아님 편 한번 들어주죠, 여러분. 저희 채아님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아버님께 대표로 아버지께 한번 한 말씀 드리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가장 가까울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장현 씨가 네. 한번 설득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아버님과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지. 아버님, 저도 아빠인데 그거 안 합니다. 아버님, 네. 리모컨 주세요. 리모컨. 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 예. 야. 손가락질은 좀.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이 리모컨. 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병찬 씨가 그러면은 네. 공 한번, 아이고 선물 한번 뽑아서 아, 네. 같이 위로의 한마디와 함께 선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리모컨 대장을 위해서 그 아버님께 한 말씀 드리면서 리드 네. 리드. 어 노란색 노란 병아리. 오 오. 자 저번 주와 비슷하죠. 네. 던킨 자. 도넛. 10개 팩 던킨 도넛 10개 팩입니다. 아버님과 사이좋게 나눠드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나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일단 이야기는 여기 정도 이까지 정도 하고 다시 저희 탑10에 오늘 컨셉이 뭐죠? 사랑이죠. 위로. 러브송 위로 예. 위로 아 사랑과 위로. 그러면 탑10이 준비한 러브송으로 라이브 무대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무대를 준비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저죠.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준비한 노래는 포지션 님의 I love you 입니다. 그럼 솔로몬 씨 라이브 스테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솔로몬 씨의 무대에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동현 씨가 준비했죠.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사실 사랑 노래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곡 한때 바로 마룬5의 슈가라는 곡 저는 설탕 주세요. 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 솔로몬 씨가 준비를 해주시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아니 뭐 이제 전 MC였던 분이 한번 잠깐
한마디 해주시면 MC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아니 MC가 저도 이거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네. 되게 웃기게 많이 하는 편인데도 맞아. 말이 되게 조심스럽고 네. 말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 노래 대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프리토킹이 있으니까. 맞아요. 솔로몬이 네. 준비 다 됐대요. 준비 됐어요. 솔로몬 씨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그럼 박수와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이솔로 이솔로몬이 부릅니다. I love you. 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잊을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보여선 안 되겠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최초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약속 하나만 해요. 이렇게 아프게 너무 쉽게 헤어지 사랑하지 마요.
네. Yeah! 네이버 나우와 함께하는 국가대표 이솔로몬의 I love you 이어서 김동현의 슈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들었나요? 이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희석씨 멘트하기 전에 내가 예! 했잖아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감정 잡아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을 누가 되게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소몰론씨 이소몰론 제가 형을 늘 이소몰론으로 불러서 맞아 아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이솔로몬을 이소몰론이라고 읽어버렸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중간에 누가 난입하셔가지고 그 아까 한잔 약주하고 오신 분두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누구시죠? 혹시 그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찬 씨? 네. 아, 네. 아 너무 흥겨워서 아. 네. 저 빈자리 옆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아니, 동현 형이 놀라던데? 들어가고 놀랐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이게 달달한 곡이라서 저 혼자 이렇게 약간 슈가 프리 느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아, 이게 제가 저희가 봤을 때 슈가 프리는 아, 슈가가 없는 거죠. 설탕 없게. 슈가 프리는 슈가가 없는 거죠. 약간 사카린 느낌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다가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설탕이 더 들어가면 네. 야 이건 당 수치가 너무 높아진다 네.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긴급 투입됐죠. 건강을 맞아. 위해서 네, 그 적당한 수치에 딱 이렇게 뭔가 치고 야. 빠지는 그 느낌이 모델을 좋게 꾸며준 것 같아서 또 야. 고맙네요. 네. 역시 하나도 안 고마워 보이는 표정이 달지만 건강에 유익한 사카린 동현님 네.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팬분들이 저희한테 듣고 싶은 멘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듣고 싶은 말 심쿵 멘트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탑10에게 듣고 싶다 심쿵 멘트. 심쿵 멘트 빰빰 두꾸 빠밤 두꾸 두꾸 두꾸. 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소개해볼게요. 장현씨 먼저 한번 소개해주시죠. 네, 저 먼저 소개해볼까요? 네, 제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니요? 네, 제니님. 삐치... 어, 네. 네. 아, 합니다. 삐치 나서 할라 했는데. 아, 말할게요. 네. 네, 사연이 왔어요. 제니님께서 사연이 왔습니다. 자, 다시 제니님 빙의 좀 할게요. 제니님. 제니님 오셨어요? 네. 아, 요즘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한참 뒤척이다가 아, 겨우 잠드는데 그것마저 딥슬립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꿀잠 잘 수 있게 탑10의 다정한 잘자 멘트와 굿나잇송 듣고 싶어요. 탑10이 뽑은 잠꾸러기는 누굴지 궁금합니다. 저기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오른손에 뭐 연필 있으세요? 뭐 자꾸 이렇게 아, 적으시면서 얘기를 하죠. 빙의가 와야 돼요. 아, 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저희 멤버들 중에 그러면 한번 또 손으로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가장 잠꾸러기가 누구인가? 야. 손으로 투표요? 잠꾸러기. 그러면 그냥 손진욱이죠. 받겠습니다. 네. 손진욱이죠. 손진욱. 자, 누가 있죠? 손진욱이요. 자, 저희 공통된 의견으로는 멤버들 중에 잠꾸러기는 손진욱님인데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좀 억울한 게 보통 밤에 자는 잠은 제가 제일 적은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 쪽잠을 제가 제일 많이 자긴 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참 정말 당황스러운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연우 씨 혹시 그럼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 진욱이 늦잠 자느라고 리허설도 안 오고 네, 일단 얘기도 내긴데 이거? 그럼 일단, 잊었나, 이거? 일단 사연자님께 제가 굿나잇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진욱 씨가 사과의 의미로 네. 굿나잇송을 한번 불러주시고 잘 자라고 한번 끝에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재워줄 거야. 잘 자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진욱이 솔직히 말해서 한 옥타브 올린 버전 듣고 싶어요. 저도요. 눈을 감고 진욱 씨 바로 가능한가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야, 또 좋은데요, 더. 오,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그 작은 별들 같은 선물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뽑아서 카메라에 이렇게 한번 편하게 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오, 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영음이가 좋아하는 건데. 진욱 씨가 뽑은 선물은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바로 스벅 쿨라임 피조. 야. 저기 뭐야? 스벅 쿨라임 피조가 뭐야? 형 맨날 먹는 거지. 자, 그럼. 네가 먹은 거. 야. 맛있게 차 한잔 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야. 그리고 꼭 탄산 많이 해서 드세요. 제니님한테 선물 드리면서 네. 다음 또 사연 동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꽃자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꽃지우님. 네. 꽃지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곰돌이 육행시. 곰돌이 육행시? 곰돌이 육행시 멤버들 버전으로 보고 싶어요. 각자 개성을 담아서 귀엽게 곰돌이 한 마리 육행시 따라 해주세요. 육행시를요? 곰돌이 한 마리로 육행시를 하는 거야? 아 저걸 하는 저걸 여섯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곰돌이 한 마리. 네, 그렇죠. 띄워줄까요? 아, 일단 곰돌이 한 마리가 돌아서 사연자 이게 내용이 사연자는 지금 이제 동현 씨가 읽으시는 거니까 네. 이대로 진행하기가 한번 괜찮으시면은 한번 네네. 하시고 아 곰돌이 한 마리가 돌아서서 쪽 이쪽에서 쪽 한쪽 한 번 더 쪽 마지막으로 쪽 이게 뭐 유명한 그런가 보다 어디 그런 거 보네 아 근데 저는 근데 이런 걸 진짜 못해요 저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아니, 멤버들이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네. 곰 그러면 그렇다면 혹시 즉흥적으로 그러면 네. 바꿔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육행시를요 어려워하시니까 어려워한다고 하시니까 네 곰돌이 한 마리 네 한번 저는 차라리 저거보다 그냥 제가 즉흥으로 한번 해볼게요. 즉흥적으로 해? 네, 저거는 저 쪽 약간 머리 되지 쪽쪽쪽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야, 프리스타일. 네, 저거는 저는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더 생각할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곰. 곰돌이 한 마리가 네 개 돌 돌아서서 얘기했다. 이 말 한 번만 들어줄래? 한 한번 잘 들어봐. 마 마 나는 마 나는 리 리편이다. 오 잘했어.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괜찮았나요? 혹시 이거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중식 씨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 가수로 할게요. 국민 가수로 지금 <자, 웃음> 국가대표로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국민이 뽑은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수란 대 맞나요? 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 표인봉 죄송합니다. 와이씨. 야 인정.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선물 뽑을게요. 네 선물 뽑으시면 됩니다. 뽑으세요. 아 정말 표인봉. 아니 그 표인봉. 아 너무 좋았습니다. 대표하는 또 이런 거 좋아하는 근데 이거 그래도 여기 있겠다. 지금 원래 이거...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예시를 네. 희석이가 할 거예요. 희석이가 한번 대표로 네. 아니, 네. 짧게 한번 우리 자, 귀염둥이 막내가 네. 한번 막내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자 곰 곰돌이 한 마리가 돌 돌아서서 쪽 이 이쪽에서 쪽 자 한 한 번 더 쪽 마 마지막으로 쪽 리 지금부터 다시 보세요 리플레이 쪽 잘한다 자 그럼 우리 폭탄 영음이 형이 한번 자 곰 자 영음이 가자 자 김영식 갑니다 곰 저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데 아 네 곰돌이 한 마리가 돌 돌아서서 야 이 이쪽에서 한 한 번 더 마 마지막으로 설마 마지막에 리플레이 아니겠죠 리 리 리버스 쪽 야 야 예. 너무 귀엽지는 않네요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죄송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BBQ 크리스피 치킨 네. 뽑았습니다 일단은 네. 사과의 의미로 BBQ 크리스피 치킨 함께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저희 꽃지우님께 동현 씨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면서 다음 사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찬 씨, 네. 잠시만요. 김오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킬미 힐미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기억해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정각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꺅! 이 대사 탑10 멤버들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저 그럼 진짜 심쿵 심쿵쿵쿵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는 왜 빨개지는 건데? 아니 이거 드라마를 본 사람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힐미 힐미 이거 드라마 본 사람 있어요? 진욱이 형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봤긴 봤는데 이거 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나때 드라마거든. 진욱 씨가 그러면 이거 한번 멘트 괜찮으시면 기억해? 몇월 며칠 2022년 뭐 3월 18일 오늘 날짜로요? 오늘 날짜로 내가 사실, 뭐 한 날 사실 괜찮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서 그럼 이게 혹시 드라마 OST라든지 뭐 이렇게 배경음악 준비된 게 혹시 있나요? 깔아주실 만한? 한번 뭐 틀어주시면은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 대사가 딱 끝나고 나서 그 OST가 딱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죠. 대사가 끝나고 명장면이. 바로 나온 거. 그러면은 한번 요 멘트를 해주시면 그 뒤에 바로 BGM을 한번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기억해. 2022년 3월 18일.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한 날. 뭐 대충 이런 건데 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눈 비슷한 거 같아요. 저기 뒤에 희석 씨 손을 조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제발 좀 보세요. 이거 안 펴지는데? 네, 동현 씨. 네네.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아 이거 한 명씩 다 가져. 빠르게.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영음 씨부터 바로 옆에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진심을 가득 담아서 해주세요. 장난 말고 진심을 담아서 위로와 네.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기억해. 2022년 3월 18일 내가 너한테 반한 날. 비우대 주인공인데? 자, 자 이거 바로. 이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면서도 표정을 감추기 어려워요. 자, 바로 병찬 씨. 병찬이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해. 2022년 3월 18일 내가 너한테 반한 날. 목소리 좋다. 도깨비 같은 느낌 나네요. 기억해. 야, 너무 좋은데요? 그럼 바로 우리 저기 탑10 멤버들 중에 가장 달콤한 남자죠. 바로 김동현 씨. 네. 그렇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remember 2022 March 18. Falling in love. Thank you. 야. 야~ 중간에 영어 끊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습니다. 입에서 막힐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는 잘 살릴 수 있겠다 하시는 분 혹시 뒤에 계십니까? 희석 씨? 희석 씨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네네. 손 들었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희석 씨가 한번 대표로 또 보여주시죠. 기억해. 22년 0318 내가 나한테 반. 내가 나한테 뭐 반바지 선물해줬다고? 나한테 반바지 선물. 정확하게 들었다. 3월 18일 내가 나한테 반바지 선물한 날. 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심쿵 멘트를 저희가 한번 재밌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어떤 멘트보다도 하지만 더 달콤한 것들이 있죠. 저희는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멘트보다 더욱 더 달콤한 라이브 스테이지를 한번 열어볼 건데 진욱 씨 이번에 좋은 곡 하나 준비하셨죠? 네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감명 깊은 영화를 봤어요. Star is Born 이라는 영화인데 Star is Born. 거기서 레이드 가가랑 네? 브래들리 쿠퍼가 부르는 Shallow 아 Shallow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너무 좋습니다. 라이브 스테이지로 이동해 주시고 네. 진욱 씨 무대에 이어서 바로 동현 씨와 영음 씨가 다음 무대를 준비해 주셨죠. 근데 아까 보니까 기타를 들고 온 것 같던데 그럼 혹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는 이제 모양이고 그냥 이제 마이크만 대고 부르시는가요? 이제 저는 기타 치고요. 동현이 형 그냥 꽁으로 노래만 부르시면서 네. 자 그럼 한 분은 기타 치시고 네. 한 분은 이제 꽁으로 네. 노래만 부르는 걸로 네.
그렇게 다음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씨 혹시 다음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저 곡 이름 얘기 안 해도 되나요? 곡 혹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심장이 너무 죽겠고 그런가요 혹시? 아 진짜 죽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10cm에다 선배님의 10cm에? 죽겠네. 아 10cm에다의 죽겠네. 죽겠네를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진욱 씨 무대 Shallow 듣고 오겠습니다. 죽겠네 yeah.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면 어쩌나. 이러다 진짜 숨이 달콤해지면 어쩌나. 그대의 눈가에 눈곱이 내게는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스타킹 뜯어진 구멍도 It's so nice, so nice, so nice. 입은 우초가 보석 같아 싸울 시간이 나질 않아.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Now와 함께하는 국가대표 손준익의 Shallow에 이어서 김동현, 김명음의 죽겠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감이 어떤지 한번 좋아 죽겠네. 야, 혹시 연호 씨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 죽겠어요. Shallow는 어땠어요? Shallow겠어요. Shallow겠어요. 네. 자, 뭐야 저기 병찬 씨는 어땠어요 이번에? 아, 노래가 It's so nice. 나이스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샬로우가 굉장히 감성적인 보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브래들리 쿠퍼요? 아니면 샬로우 부르는 아니면 손진욱 씨요? 아니면 브래들리 쿠퍼요? 네, 누구 말씀하시는? 레이디 가가 말씀하시는? 아, 레이디 가가 아니면 손진욱 씨요? 아, 손진욱 씨요. 그쵸. 아, 네, 손진욱 씨. 자기 얘기 자기 한 거 있어요. 네. 아무도 칭찬 안 해주길래 제가 자아 칭찬했습니다. 네. 장윤 씨는 어떻게 소감 혹시 있으십니까? 아,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듣잖아요. 되게 라이브를 직접적으로 그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참 이 친구들 노래 잘한다. 이걸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참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네. 국민 가수 탑10에게 듣고 싶은 심쿵 멘트. 자, 먼저 멘트의 주인공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생각한 그 사람이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가 제일 건강해. 빠밤. 자, 건강 이벤트의 주인공. 자, 이벤트의 주인공 누구시죠? 건강이면 창근이 형. 창근이 형? 창근이 형이 안 나오셨는데 근데. 창근이 형 안 나오셨으면 자, 주인공 나오시죠. 저입니다. 야. 바로 카메라 보면서 한번 멘트해 주시죠. 어,
네가 제일 건강해. 제일 건강해. 네가 제일 건강해. 네, 였습니다. 제 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랑을 줄게. 사랑해. 이건 희석 희석이 같죠? 아, 일단 네. 접니다.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저희 팬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거든요. 심쿵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심쿵하게. 진욱씨. 네.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랑을 줄게. 사랑해. 야. 와~ 몇 가지나 있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나 있으시죠? 한 108개 있어요. 자, 다음 멘트는 이번에는 조금 긴 멘트입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넌 내 세상의 전부야. 이 특별함은 영원할 거야.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죠? 뭔가 소년미 넘친다. 약간 소년미 하면 네. 소년미 하면은 저희 중에 누굴까요? 김영음이죠. 자, 소년미 나와 주시죠. 이거 이솔로몬 씨 아닌가요? 이런 느낌이면 약간 뭔가 글쓴 듯한 느낌. 나다. 자, 장현 씨 카메라 보고 나다. 바로 카메라 보고 바로 한번 주시죠.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넌 내 세상의 전부야. 이 특별함은 영원할 거야. 이런 멘트입니다. 소년 박장현 씨였습니다. 소년 박장현 좋았습니다. 어, 다음은 완전 박력 넘치는 멘트. 야, 나 너 좋아해. 야, 우리 중에 너 엄청 좋아해. 좋아해. 우리 중에 프로 반말러가 있죠. 이게 반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죠. 박력 있는. 자, 이 말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바로 접니다. 야, 아, 역시. 바로 한번 멋있게 한번 해주시죠. 달콤하게 한번. 달콤하게 해야겠다. 달콤하게. 야, 시비 거는 거 아니죠? 엄청 좋아해. 야, 근데 엄청 좋아하는 표정이 맞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시크해서. 아, 너무 웃기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병찬 씨의 달콤한 한마디에 이어서 다음 멘트. 너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가 알지? 라고 하신 분. 과연 누구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이 멘트를 쓰신 분 누구시죠? 김희석. 자, 그럴 줄 알았어. 바로 카메라 보시고 바로 해주시죠. 솔직히 니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알지? 야, 이게 멋있다. 사투리 말투네요. 사투리 말투. 아, 사투리 말투. 이건 내가 여러분 나도 사투리 쓰지. 네. 죄송합니다. 네, 쓰시고요. 네, 국민 가수 탑10에게 듣고 싶은 신쿵 멘트. 좀 짧고 간결하네요. 진심이 담겼나 봅니다. 네. 매일 보고 싶어. 자, 매일 보고 야, 싶어. 야, 이거 누가 쓰신 거죠? 매일 보고 싶어.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자, 조현우. 맞나요? 네, 저예요. 봐봐. 간단하잖아. 네. 간결해. 그냥. 접니다. 간단하게 진심을 다 담는 연호 씨. 매일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한번 심쿵하는 눈빛으로 보내주시죠. 매일 보고 싶어. 뭐야? 아, 형. 우. 연호 씨 다시 한번 진심을 좀 담아서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아, 셋. 잠깐만, 저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가세요. 네, 주변 다 좀 나가주실래요? 주변 상황이 장현이 형이 방금 연호가 매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장현이 형이 그렇죠. 웃음이 터져서 영음이 뒤통수에 침을 뱉었어요. 뒤통수에 침 뱉는 네, 박장현 매일 보고 제가 싶어.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맞습니다. 야, 사랑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한번더 따뜻하게 연호 씨가 따뜻하게 한번더 해주시면 저희 마음이 모두 녹지 않을까요? 매일 보고 싶어. 야, 우와, 우와, 멋있다. 아, 좋습니다. 진짜 멋지다. 와.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임팩트 있는 멘트는 또 없었죠.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밥 먹을래? 죽을래? 밥 먹을래? 살래? 나 화내는 거 보니까 이거. 이건 근데 화죠, 화. 분노 같은 느낌 살짝 있긴 한데. 자, 누구시죠? 김영은. 설마. 아, 저예요. 어. 빠르고 자 바로 한번 보여주죠. 그러면 이거는 약간 연기하면서 해야 될까요? 그럼요. 아, 그럼요. 들린다 근데 제대로 안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밥 먹을래 같이 살래. 일단 운전은 전방주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예. 사시면은 할인가 12,000원에 드리거든요. 인정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고마워, 사랑해. 이건 누구? 아, 이거 뭐야? 이거 당연히 전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참. 아니, 이거 아니, 이렇게 쓰신 분이 저한테 뭐 성의 없다고 아까 막 진짜 너무하네. 제 생각에 솔로몬 씨랑 연호 씨는 다음 주에 MC 자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강제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이미 지금 끝난 거 MC 하고 싶어요. 저 MC 하고 싶어요. 그럼 MC 다음 주. 네. 안 되지. 아니 근데 또 하고 싶다니까 시켜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지만 여기 안에는 또 공식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또 룰을 룰에 의거해서 가야 합니다. 맞죠, 맞죠. 아쉽게도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네. 카메라 보시고 일단 고마워 사랑해 한번. 그 제가 원래 이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건데 이 세 마디보다 더 따뜻한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미안해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해서 이제 고마워 사랑해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게 나왔거든요. 성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껴도 미안해까지 껴서 해주세요. 약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가 그 엄청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투리로 해도 괜찮나요? 네. 말투가 어색해가지고. 그럼요. 아, 저희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하면 돼요. 진심으로. 미안하다. 많이 고맙고 사랑한디. 데이는 그렇게 매일 붙이는 거예요? 저 원래 그 저희 말투가 아, 좀 데이, 예. 원래 데이데이 예, 원래 데이데이 그렇게 이렇게 저희 메시지의 주인공들을 다들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투표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죠. 한번 어떤 분이 1등 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저희 어떤 분이 1등 할 것 같다 지목을 해볼까요? 일단 뭐 지목도 괜찮고 매일 보고 싶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지목 한번 해보죠. 고마워 사랑해도 아닐 것 같은데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지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심을 최고의 멘트는 하나 둘 셋 자 박장현 님이 지금 세 개 받으셨죠? 네. 세 표 병찬 하나 영음 하나 박장현 세 표로 1등이네요. 야, 네. 와. 야. 야. 박장현 님이 저희 예상에는 지금 1등으로 네. 지금 예상 순위가 되셨는데 야 이게 팬 여러분께서 예상을 하셨던 순이랑 맞는 분인지는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후기 사연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번호가 #7117번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그 말머리에는 국가대표를 달고 이 번호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7117번입니다.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투표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깐만요. 네. 요즘 또 최첨단이라 최첨단 시스템으로 왔어요. 여러 번 또 오기 때문에. 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자. 인정되지 왜? 국민 가수 탑 10에게 듣고 싶은 심쿵 멘트. 팬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과연 1등은? 자, 1등은 바로 다음 주. 아! 생방송에서 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네.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 마지막에 그렇게 또 MC를 잘하시네. MC 맛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오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아~ MC를 마지막으로 되게 잘하시고 국가대표를 꼭 보러 와주셔야 돼요. 아 정말. 저희 국가대표 탑10이 함께한 스페셜 쇼죠. 국가대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내가 대표해서 정말 한번 소감을 거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한 분 한번 자원 받겠습니다. 자, 연호 씨 하시겠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한다고 했군요. 예. 거하게. 분명히 지난주에도 제가 했던 걸로 그래. 기억하는데. 네, 저번주도 내가 했어. 네. 네. 오늘 또 유종의미를 한번 걷어주시죠. 네. 일단 사랑과 위로잖아요. 사랑과 위로에 또 저희 8명만큼 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 있겠나. 싶은 마음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MC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멘트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미 투표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뒤늦게 알 수 있어서 그것을 고를 수가 없어요. 사실. 다음 주에 결과는 났는데 다음 주제 조현호입니다를 붙여주시면 아마 1등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러면 예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도. 네 MC는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꼭 다음 주에 MC 조현호로서 다시 네 이 저희 국가대표 저희 멤버들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는 연호로 고정하는 건 어떠해요? 공식 클로저로 조현호를 쓰는 건 너무 좋습니다. 좋죠. 제가 말을 또 되게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멘트도 한번 잘 준비해 주시면 아마 공식 MC가 1일 MC로 선정되지 않을까 오, 희망을 품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오늘 연호 머리 색 바꿨거든요. 예.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이쁜데 이게 색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이뻐요. 그러면 갈수록 조금 더 빛이 나는 네. 외모를 가지고
마무리 멘트를 매주마다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다음 주에는 머리 색깔 바꿔오는 거예요? 다음 주 바뀌어 있을 걸요. 우리 좀 빵. 그럼 매주 머리 색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한 번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 국가대표는 토요일 밤 10시에 재방송 되고요. 일요일엔 24시간 내내 재방송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가대표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3월 25일 오후 10시에 다시 1일 MC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날은 저희의 숨겨뒀던 연기력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다들 또 연기하면 팝콘이죠. 팝콘을 준비하셔서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콘각 좋습니다. 오늘 이소몰론 씨, 네, 제가 진행 함께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멤버들 보기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아, 네, 좋아요. 이 두 명의 케미가 좀 있는데요. 네. 괜찮았어요. 그리고 되게 좀 지난주와는 다른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오히려 더 한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네, 좋았어요. 부족한 진행이었지만 나름 열심히 해봤고 잘 따라와준 멤버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No problem. 사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이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한 시간들이 차지하는 하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부산에서 열리는 국민가수 탑10 전국 투어 콘서트.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혹시나 밤 되면은 바닷바람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잘 입고 오시고요. 이제는 진짜 인사를 드려야겠죠. 끝곡으로 저희가 아주 오늘 사랑 컨셉에 잘 어울리는 달달한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국가대표하면 다 같이 안녕 하시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하트도 같이 해주세요. 네. 자, 다 같이 인사해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안녕! 연호 MC 시켜주세요. 안녕. 사랑해. MC 시켜주세요. MC. 연호 MC 시켜주세요. 우린 네 편이야. 매일.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